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 여름 수련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4박 5일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름 수련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드디어 기다리던 여름 수련의 첫째 날 AD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라는 주제로 올해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AD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인생의 BC와 AD가 나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먼저 도착하신 여러 간사님들, 순장님들께서 사랑과 열정을 다해 많은 준비를 했답니다. 간사님, 순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리포터로 섬기게 된 황하정 순장입니다. 벌써 많은 순장님들이 이곳 평창에 속속 도착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에 처음 가는 딸들이 2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딸들아 사랑해. 여름 수련회요. 순장님들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선택특강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개만 골라야 되니까 너무 고민돼서. 저는 이제 졸업반이라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진로를 찾고 또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이곳에 남아서 더 딸 순풍순풍 낳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잘 놀다가 갈게요.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니!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리아전입니다. 24명의 순장 그리고 작가들이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수련회 사용 설명서 인사법 AD 아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안녕하세요 오후 AD 아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안녕하세요 AD 인사법으로 우리 모두 인싸 아싸